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독수리! 독수리 사냥 갑니다. 독수리. 녹스는 이렇게 키 설정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이런 거 안 잡고 그냥 녹스만 깔면은 키보드로 다 할 수 있어요.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녹스 애플리케이션이라면은 키보드 자기한테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. 자, 랜덤 챌린지 만의 5분 탈출 시즌 가보도록 할게요. 입장하기. 오케이, 일단 생일 케이크죠? 도와줄게. 초상 한번 딱 보자. 오, 흑마늘 있다. 흑마늘이 또 사기긴 하지. 근데 막 모카가오리는 맨날 나오는 것 같아, 쟤도. 막 보더랑 이런 애들. 막 나오는 애들은 계속 나오는데? 미친 거 아니야? 오, 챌린지! 그래! 오, 뭐야 이거? 뭐야? 막 웅얼대는데? 일단 뭐 좋아요로 갈게요. 뭔데 이게?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. 내용은 내 버프 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야 이게? 아니 뭔데? 제발 제발. 연금 술사 있다. 또 연금해야 되는데? 일단 연금으로 갈게요. 연금은 있네. 자, 이거 챌린지 한번 볼까요? 무슨 챌린지를 주고 갔냐? 오! 모든 젤리 5000점 추가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게임 속도 10%에다가 모든 젤리 5000점? 좋은 것 같은데? 웬만한 애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? 빨간색 던져주고. 자, 이거 소미야 먹어줘.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. 물약 하나 더 먹거든 여기서. 그렇지! 10등! 탑10! 좋았어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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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Nope. 이거 뭔데? 젤리택은 뭔데? 갈피타고 이런 거 나오나? 근데 나 지금 모든 젤리 5000점 추가로 젤리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젤리택은 뭐뭐 있어요? 젤리 소환하는 애들인가? 생성하는 애들? 아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일단 뭐 가긴 갈 거니까 여기서 그냥 시간지가 낫기자. 차라리 일단 얘로 가자. 어쩔 수 없다 이거는. 버려. 버프는 어쩔 수 없지만 엄청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. 자, 소문량이 몇 개야. 여기 체력 감소가 체력 막 퍽퍽 가는 듯이 체력량 좀 많이 줘가지고 아무튼 빨리 지나가면 좋거든. 근데 얘가 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쿠키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. 물론 이제 무한바퀴가 아닌 건 좀 아쉽지만. 근데 진짜 일주자 막 물약 광질 뱀파이어 뽑으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? 거리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? 미친 듯이 달리지 않을까? 봐라? 점프까지. 여기까지. 야, 1등 했어 일단은. 일단 그래도 1등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어차피 나중에 버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수 있어. 오! 천년나무 한번 해볼까? 모카가오리도 있고 천년나무도 있어 일단. 피스타치오는 없고. 모카로 갈까요? 모카 가면서 레어봄을 지금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. 둘 다 도친 개찐이거든? 멀리 가는 건 아마 천년나무일 거야. 근데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어. 모카로 가자. 이게 착지 기분도 있기 때문에 점프를 계속 방방 뛰어줘야 돼요. 출삭출삭. 그리고 1단 점프 구간은 멀점으로 뛰어준 게 당연하기 좋겠죠? 자. 일단 물약도 많이 먹어요. 되게 좋아. 근데 벌써 아직 반피야? 왜 이렇게 멀리 가냐? 멀리 가면 안 되는데? 이쯤에서 죽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가는데요? 어쩌지? 일단 막변을 할 것 같아요. 콩부알은 어림없을 것 같고. 자, 콩부알 뭐 의미 없이 죽고요. 컷? 그래도 뭐 중복이네. 더 나오겠지. 당근 있지 않나? 잠깐만. 당근 있다. 당근 가자. 당근 나쁘지 않아요. 당근도 나름 점수 그냥 괜찮아요. 지금 일단 3버프 획득한 거죠 이러면은. 그치? 지금 변신하는 타이밍도 좀 좋아 보이는데? 아닌가? 광질끼리 겹칠라나? 광질 안 겹치면 좀 좋을 것 같은데? 광질 겹치겠다 근데. 1스택이다. 그래서 변신하죠. 그럼 여기 광질을 좀 끌어먹을 수 있어 그나마. 그나마 끌어먹어도 뭐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아무튼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. 점프. 조금 아쉬운데? 악마? 악마의 요거? 악마? 악마? 그래도 리롤 두 번 남았으니까 좀 더 돌려보자. 그래도 악마는 좀 그래. Nope. 마음이 안 끌려. 넘어갑시다. 제발. 뱀파이어! 피스타치오야! 구미호! 잠깐만 뭐 없나? 셋 다 없다. 큰일 났다. 이러면은 그나마 뭐 얘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. 잠깐 이거 버프 망하고 있어. 일단 한번 해봐. 점수 좋은 애로 가자. 얘 보물이 너무 빵빵해요. 인정?
아이고, 아 저거 먹기 너무 힘든데? 어 저거 먹기가 너무 힘든데? 어떻게 해야죠? 아 됐다. 오 됐다 됐다. 어 이걸로 가. 다시 못할 것 같아. 이걸로 가. 아니 뱀파 같은 거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때. 뱀파는 나올만하지 않았나? 레어라서. 진짜 뱀파여 나오면 내가 뽀뽀해줄 수 있는데. 아 그래도 얘도 좋아요. 네, 얘 변신이 깔끔하진 않겠다. 어 이게 막병인 것 같죠. 뭐 대물약도 없고 해가지고 소물약은 좀 있긴 한데 소물약 뭐 한두 개 먹는다고 변신 한 번 더 할 것 같진 않아. 하락 점프 여기까지. 따뿡. 아 다 없는 애들 아니야? 팬케이크 있다. 어 팬케이크 가자. 후 그나마 다행. 그나마 다행. 거기다 장파 광질 버프도 있어서 뭐 나중에 이제 좀 쓸만할 때 슬슬 장파 광질 뽑아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. 얘가 장파를 또 오지게 많이 합니다 진짜. 아 마지막에 광질 나오네. 멀리 가는 건 뱀파이어고 점수는 그나마 소다가 괜찮을 것 같아. 여기 소다 한번 해볼까? 여기 장애물 많은데? 장애물 많은데 소다 한번 해봐. 어? 저 대박 노려봐. 어? 소다로 가자. 여기 그 장애물 좀 많거든? 그래서 펫이랑 같이 터지면은 점수는 엄청 증가할 것 같은데? 여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독수리 있는 배 말죠. 거기까지 갈 것 같거든 3-2. 거기서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. 일단 도박이자 한번 해보자. 야 이거 독수리 엄청 작게 있는데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독수리! 독수리 사냥 갑니다. 독수리! 어 야 광질 아이씨 광질 겹쳐야지. 아 광질이 겹쳤어야 되는데. 아 광질 안 겹쳤어. 아무튼 독수리는 다 잡았어. 뒤에 오는 독수리도 다 잡고 인정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파도 시원하다 시원시원하다. 좋아. 아 독수리 사냥 갑니다. 여기 독수리 독수리 아 독수리 다 터뜨려줘. 어 톡톡톡 터뜨려주지. 일단 보탑 이거 점프하면 보탑 못 가요. 여기서 이제 또 소다 물약 먹으면서 물약 아래에 있는 거 하나 끌어 먹을게요. 광지에다 겹치고 지금 난리 났어. 소다도 진짜 장거리거든. 뭐 뱀파만큼은 못할 수도 있어도 소다도 진짜 장거리로 날릴 수 있어요. 잘 날리는 친구들 중 하나야. 자 여기도 파도 쏴주면서 못하면 못 가겠다. 바락 바락 까비. 그래도 보물 쿨타임도 나쁘지 않은데? 어 근데 점수는 그냥 그러네요. 하지만 여러분들 드디어 봉인이 풀렸습니다. 지금 7주자예요. 소다 7주자 8주자부터 뭐다? 자 기대하세요. 이제 큰 거 옵니다. 8주자부터 큰 거 옵니다. 일단은 오케이 누군가 말 걸어왔다. 어 근데 내가 5마리밖에 못 모아서 조금 아쉽게 됐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보탐이 하나 남겨져 있죠. 여기서 이제 방패든에 방패든 장거리 나온다? 곰제일 점수 미쳤어요. 자 일단은 패스. 제발 제발. 아 아 뭔데. 아 진짜 아 진짜 뭐예요 이거. 아 기분 나빠. 그나마 요거트 크림이 얘네 중에 점수는 제일 좋죠? 용사하자고. 용사 여기 광속치추가 없어. 근데 아 나 장파광질 있구나. 가볼만 할 것 같은데? 어 그래 용사로 가보자. 아 시공님 시공님 빨리 일하세요. 시공님 일할 시간이에요 우리 시공님. 빨리 장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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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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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소모약도 먹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빨리 시공님 일해. 오케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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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여 다 붙여 내 새끼 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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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이야. 아니 아 부시는 건 좋은데 아 소문약 먹게 해줘. 저 소문약이 막 엄청 큰 스노우볼을 부르진 않겠지? 달린다 나 용사 달린다 나 용사 달린다. 그래 장파 다 해 장파 다 해 장파 다 부셔. 광질 광질 그렇지 그렇지 광질 광질 그렇지 그렇지. 뭐 더 없나요? 어 끝났어요. 용사 다 달렸어. 하지만 벌써 이렇게 달리니까 어 3스테이지 끝났고요. 4스테이지 진입. 맵이 짧아서 금방금방 훅 가는데? 자, 나 용사 보탄까지 갈 수 있을까? 나 용사 광질 한 번만 더 준다면 패시 한 번만 더 터진다. 나 용사 부활이 있지. 나 용사 죽었어요. 하지만 여기서 보탐 쓱. 좋았어 좋았어. 아 점수 좋다. 얘도 용사 어? 나 용사 보탐 맛있게 먹었다. 맛있게는 모르겠지만 많이는 먹었어. 용사 말투가 아니라 문도라고요? 아니야 문도는 약간 어?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막 이러는데 용사 말투는 달라. 나 용사 여기 잠들다. 어 이벤트 뭐죠? 어 얘도 아까도 뜨지 않았나? 얘 좀 잘 뜬다. 나 좋아하나? 좋아
오케이. 에픽 버프 한번 기가 막힌 거 뽑아봅시다. 기가 막힌 거 뽑아봅시다. 기가 막힌 거 뽑아봅시다. 기가 막힌 거 뽑아봅시다. 제발. 우리 달토끼로 가자. 뽕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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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서 봐준다. 잠깐만. 어? 나 곰젤리 점수 추가인데 떡으로 이거 만들어버리면은 곰젤리 추가 점수 못 받지 않나? 곰젤리 파티 먹었을 때? 아 잠깐만요, 내 곰젤리 4원씩 추가가 돼야 되는데? 오히려 손해 아니야? 너프 아니야 이거?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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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잉. 아 우리 펫 다 먹어주네요. 너무 좋아. 펫 일 잘해.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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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잉. 엄청 많이 만들어. 일단 많이 만들어. 뽀잉 뽀잉 뽀잉. 바람 점프. 어 변신했다. 뽀잉 뽀잉 뽀잉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찹쌀떡 엄청 만들어. 아 광질 좀 연달아 주지. 바락 점프. 일단 이게 마지막 부활인가 보다. 이게 붉은 알이네. 아 왜 붉은 알이 마지막이야. 점수만 엄청 뜯기잖아 뭔가. 바락 마지막 질주 하면서 마무리. 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. 얘로 가자. 얘 맛있어 보여. 얘가 펫이 또 젤리 많이 맵는데 모든 젤리 5000점 추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? 자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변신할 것 같죠? 정대근 깨달았다. 여기서 낙사를 해야 된다는 거. 낙사 한 번 더 해도 되나? 야, 낙사 한 번만 더 해. 극한의 이득을 보자고. 아 한 번 더 해도 됐었는데 구름다리가 생겨서 까비. 오케이 정대 우승! 일단 1등 먹고 갑니다. 바락 점프까지 일단 해주고 방어마 없애주고. 하지만 나 정덱 부활 아직 엄청 많이 남았어요. 한 번 더 변신 안 되나? 여기서 이제 펫이 한 번 탁 터져주고 펫 발동해주고 펫이 발동할 때가 됐는데 펫 한 번 발동해주고 펫 체력 물약 빨리 안 줘? 바락 점프 일단 해주고 귀여운 우리 펫아. 그래 일단 펫 이거 물약이죠. 이것도 한 번 더 변신한다. 오케이. 아 너무 좋아요. 부활이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변신한 거 너무 좋고. 바락 점프. 아 딱 마지막 부활이었네. 딱 마지막 부활 때 막 변한 거 미쳤죠. 자 1등. 아 근데 이거 뭘 해도 지금 1등 하는 거 같은데. 아 진짜 막 쿠키를 막 개판으로 뽑고 버프도 없는데도 계속 1등이에요. 자 아무튼 여기서 달리기 완료. 정대 우승. 보이십니까 여러분들. 네, 또 마법은 폐왕 아니. Nope. 자 아무튼 랜덤 챌린지 만의 5분 탈출 시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